자, 2019-2020 유소년 주말리그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 12세 이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주호고요. 제 옆에는 차인표 닮은 죄송합니다. 차인표 닮은 우리 해설. 아, 차인표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네. 이승준 해설이 지금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 차인표가 닮았다고 하면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차인표라고 말을 하고 제가 제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신 건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터졌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득점 전자랜드가 선취점 가져갔습니다. 진건우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전 경기에서도 진건우 선수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자, 반칙 바로 얻어냈습니다. 자, 이게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올라갈수록 선수들의 신장과 그런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12세 이하 경기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신장 그리고 기술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자유투 2구는 실패. 리바운드 전자랜드가 따냈습니다. 진건호 오늘 12세 이하 경기에서는 KGC가 또 승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신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빠르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만 뺏겼고 네. 진건호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스핀 무브 이어서 하지만 림에 맞지 않았어요. 자, 천천히 경기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임상천 선수가 네. 그렇게 조율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엔 약간 선수들이 상기될 수도 있거든요. 상기된 것도 있고 좀 굉장히 급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임상천 선수가 굉장히 조율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박시우. 자, 박시우죠. 돌아 들어가는데요. 오른손 탑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고양 오리온스 이희재가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미스매치죠. 파고 유로스텝으로 스텝.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오리온스가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어요. 자,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를 못 따주고 있어요. 안쪽 투입. 결국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규의 득점이었고요. 임상천의 패스도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진건호. 77번의 번호를 달고 뛰고 있는 진건호 선수.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꼭 물어보고 싶네요. 네, 등번호의 의미를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돈치치 선수를 좋아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77번은 처음 봤습니다. 또 진건호 선수가 이겨야지 또 인터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과연 전자랜드가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대2고요. 초반에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팅 장면에서 반칙이었고요.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전자랜드 김동욱의 자유투 2구는 적중합니다. 자, 스코어 4대2. 자, 임상천 선수의 경기 조율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놓쳤어요. 고명규의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오리온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리온 선수들이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볼 밑에서 세 번이나 올라갔는데 네. 다 림을 외면했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까지는 집중력 있게 잘 잡았습니다만 마무리까지 지어줘야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스코어는 3대3입니다. 자, 승부를 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네요. 자, 앞쪽에서 너무 붙었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네. 자, 15번에 박시우 선수가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오리온은 박시우 선수가 두 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5번의 박시우, 11번의 박시우. 박시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손재원이 걷어냈고요.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진건호
뒤 내줬습니다. 자, 발이 떨어졌나요? 아, 예,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임상천 빠르게 오는데요. 임상천 돌아서는 과정 터프샷. 아, 터프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치열합니다. 헬드볼 선언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네, 여기서 얼굴에 좀 충돌이 있었는데 반칙이 불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를 따내려고 하다 보면 저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진건우 손에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섰고요. 진건우 스크린을 서주네요. 자, 왼쪽으로 스텝백 조금 짧았습니다. 방향이 리바운드 오리온스. 네.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박시우. 박시우.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그렇습니다. 박시우가 박시우에게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박시우의 득점. 11번 박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지만 엔드원은 네. 선언되지 않았네요. 아, 혹시 오리온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박시우 선수가 어떻게 불리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선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네. 네. 자, 여기서 오리온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네. 그리고 박시우의 득점. 네 명 사이에서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요즘 정말 제스처들이 굉장히 성인 농구를 보는 것 같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또 득점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노래 중에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요. 시우에게 시우가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시우 부딪히면서 올라가는데요. 자유 투사 투샷 주어집니다. 자, 지금 스코어가 많이 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 오리온이 계속해서 득점을 가져가면서 분위기는 일단 오리온 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분 45초를 남겨놓고 있고요. 자, 2구 2구는 들어갑니다. 자, 스코어는 6대 3. 자, 전자랜드도 득점에 가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건호. 전자랜드는 진건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주변의 선수들이 도와줘야 돼요. 오! 어려운 득점 나왔습니다. 스핀 무브에 이은 터프샷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드리블에도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과감하게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진건호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진건호 리바운드. 자, 빠르게 넘어가네요. 자, 바디 페이밍으로 한 명을 벗겨냈습니다. 진건호 스텝 밟았습니다. 슈팅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샤이트 투샷. 이 장면이었죠. 스핀 무브에 이은 터프샷인데요. 굉장히 고급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 페인팅, 스핀 무브 그리고 터프샷까지. 진건호 선수의 자유투 1구. 아, 기술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농구 좋아합니다. 네. 아, 깨끗하네요. 자, 여유가 있어요. 진건호 선수는. 자, 자유투 2구 보겠습니다. 2구 역시 들어갑니다. 아, 제가 오리온에게 분위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렇죠. 진건호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전자랜드가 다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자, 7대 6으로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박시우죠. 자, 이번 이제 4분 40초대로 들어섰고요. 네. 임상천 탑에서 베이스볼 패스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라인을 밟지 않으려고 무게 중심을 잘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뒤로 넘어가면서 라인 크로스가 이뤄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자, 이미 중심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버티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니까 영화 매트릭스가 좀 생각이 나네요. 매트릭스요? 그 총알을 피하는 그 동작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아,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요즘 애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오래된 영화인가요? 90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아, 참... 20년 전 영화니까요. 속상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승준 해설이 자꾸 이제 나이로 오래된 걸로 좀 공격을 하시는데 아, 제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박시우 득점 이어갑니다. 네, 15번 박시우. 오래된 게 사실이니까 저는 네. 그냥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두박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아 그렇죠. 네, 또 올드한 느낌이라고. 자 진건호 다시 한번 흔들면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돌파 여의치 않고요. 가운데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넘어졌습니다. 자 리바운드 고명균이 따냈습니다. 자 임상천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임상천이 반대쪽으로 자 캐치앤샷 이었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리바운드는 어김없이 손재원이 가져옵니다. 진건호 진건호 크로스오버 돌파하는데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진건호의 네, 득점. 그렇게 진건호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공간이 나게 된다면 자신감 있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9대8로 역전의 역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시우 11번 박시우 돌파 엔드원 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시우의 2포인트 그리고 3점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진건호 선수가 저렇게 공간이 있으면 돌파를 확실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오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칙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올라갔던 박시우였습니다. 네 11번 박시우의 자유투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손재원 선수가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장이 있다 보니까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죠. 자, 뒤에서 쳐냈어요. 임상천 바운드패스 킥볼이죠. 그래도 빠르게 백코트 해줬던 전자랜드였습니다. 고명경 올라갈 때 반칙 선언됩니다. 네 지금 한번 강하게 붙어봤었죠. 자유투 투샷 주어졌고요. 정말 경기가 조금 전에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정말 재밌네요. 네 사실 또 한 번 진건호 선수가 분위기를 가져왔었던 전자랜드였는데 네. 이제는 또 박시우의 활약으로 오리온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감정적인 네.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하기보다는 네. 흐름을 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득점을 올리게 된다면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1대 9고요. 남은 시간은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금도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였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자, 수비. 박시우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15번 박시우. 박시우. 자, 공 잃지 않았고요. 자, 역시 또 임상천 선수가 경기를 조율해 주네요. 네. 침착하게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쪽!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전자랜드가 가져가고요. 끝까지 돌파합니다. 백승준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다시 백승준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걸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세 번의 공격이 모두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아 지금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공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지샷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세 번 모두 실패하면서 동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임상천의 패스 센스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무빈 진건호에게 안쪽 투입. 손재원 자 헬드볼이죠. 자 지금도 굉장히 결이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진건호 선수가 돌파뿐만 아니라 저렇게 공간만 난다면 동료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나왔어요. 네. 지금도 손재원 선수를 향해 패스를 잘 넣어줬습니다만 오리온의 더블팀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천 고명균의 스크린. 자 임상천이 줄 곳을 찾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오펜스 파울 선언됩니다. 아 고명균이 스크린을 서주는 과정에서 넘어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움직이면 네.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샤클랑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멀리 던져보는데요. 백보드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11대 9로 네, 오리온스가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는데요. 네, 양팀 모두 분위기를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네. 전자랜드는 진건우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계속 진행을 했고 오리온은 고른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면서 지금 흐름을 다시 가져왔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지호고요. 그렇습니다. 아, 차인표라고 말을 하고 제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신 건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게 터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득점 전자랜드가 선취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어요. 자, 어렵게 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를 못 따주고 있어요. 안쪽 투입. 결국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시우.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그렇습니다. 박시우가 박시우에게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박시우의 득점. 11번 박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네. 그리고 박시우의 득점. 네 명 사이에서 침착하게. 네, 진건우. 랜드는 진건우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주변의 선수들이 도와줘야 돼요. 오! 어려운 득점 나왔습니다. 스핀 무브에 이은 터프샷이었는데. 터프샷입니다. 샤이트 투샷. 이 장면이었죠. 스핀 무브에 이은 터프샷인데요. 굉장히 고급. 네, 쉬는 시간을 마치고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선수들이 자 오리온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이희재, 광민엽, 임상천, 박홍규, 박시우, 고명균, 유정민, 김예현 선수가 나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자랜드의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김무빈, 김동원, 신희준, 이해찬, 손재원, 백승준, 김민석, 김동욱, 이솔, 서진혁, 진건호 선수가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라인업을 이제서야 짚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진건호 선수가 뭐 득점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기록지를 보고 있는데 네. 진건호 선수가 8득점으로 전자랜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네. 야투율이 43%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로에서 100%의 확률을 보이면서 득점을 이끌고 있네요. 자, 리바운드는 오리온이 조금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리온이 16개나 잡아내면서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리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내줬고요. 진건호 돌파 들어가는데요.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진건호 돌려받았고요. 공간이 났어요. 진건호. 자, 올라갔습니다만 수비 성공합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적극적인 저돌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진건호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중앙에 공간이 생기자마자 4명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리 줘야 될 텐데요. 자, 간당간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손재원이죠. 몸싸움 이후에 2점 정립합니다. 자, 손재원의 득점이었고요. 이제 동점으로 산뜻하게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15번 박시우. 안쪽으로 투맨 게임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임상천.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임상천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시우죠. 자, 11번 박시우 올라가는데요. 그대로 턴오버 선언됩니다. 자, 지금 림에 맞지 않았고요. 반칙을 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 네. 불리지 않았네요. 전자랜드의 수비가 상당히 영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임상천 선수가 패스 주기를 잘 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크로스오버 뒤쪽으로 빼줬고요.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옵니다. 자,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박시우가 따냅니다. 자, 공수에서 11번 박시우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비를 상당히 잘해줬죠. 네. 공간에 잘 서있다 보니까 리바운드를 쉽게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상천이 연결했고요. 다시 한번 돌려받았습니다. 자, 돌파 선택. 스크린 받고 올라가는데요. 피벗 플레이. 어허. 멋진 득점 터졌습니다. 임상천의 2포인트. 지금도 고명균의 스크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임상천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피벗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쉽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텝백 진건호 깨끗합니다. 진건호. 아 진건호가 임상천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한번 나오자마자 본인도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죠. 심지어 스텝백이거든요. 자 스텝백으로 물론 석점에 제도 다시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1번 박시우. 네. 3점이 없기 때문에 2점으로 네. 기록이 되지만 그래도 성인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돈치치의 그런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임상철 선수와 진건호 선수의 농구화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가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스텝백 완벽한 석점 거리에서 클린샷을 소화해냈습니다. 자, 이시우 선수도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정말 어린 선수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플레이인데 네. 정말 기술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열렸고요. 오픈샷을 순간적으로 났어요. 뱅크샷으로 연결됩니다. 자 임상천의 득점. 네 저렇게 임상천 선수를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는. 자 들어가는데요. 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 오리온의 공격권으로 경기는 진행되겠습니다. 네 후반 초반이 지나다 보니까 오리온이 좀 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임상천 선수가 득점 이끌고 있고 자 박시우! 박시우가 이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리온 볼 선언됩니다. 자 박시우 선수가 좀 돌파가 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도 끝까지 네.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공격권이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다시 한번 공을 찾아왔습니다. 진건호. 전자랜드 멀리서 이번에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전자랜드. 진건호 선수는 동료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자 패스 놓쳤고요. 지금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픈차스죠. 오른손 떨어집니다. 김영빈. 김영빈의 득점 들어오자마자 득점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좁혀줘야 돼요. 네. 안쪽 고명균이 찰싹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셉트 박시우. 임상천이 가는데요. 자 여기서 반칙으로 끊습니다. 네 이전 공격 장면에서 진건우 선수 같은 움직임을 전자랜드 선수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건우 선수는 손재원 선수에게 방금 주고 본인이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났었는데 손재원 선수가 리턴 패스를 주지 못하면서 뺏기긴 했습니다만 전자랜드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선수들은 벤치에 들어가서 작전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영빈 선수의 유니폼에 사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사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바로 옆에 선수들의 트레이닝실이 있는데 네. 오늘 받은 걸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아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저희가 화장실을 가면서 오리온 선수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리온이 경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제가 선수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한번 김영빈 선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선수들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19대 13이고요. 후반전 6분 22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전자랜드는 진건호 선수 혼자 지금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도와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임상천의 자유투. 길었습니다. 볼 놓쳤어요. 자, 열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유가 있어요. 네, 경기를 조율하네요. 지금 오리온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6점을 네. 앞서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 기회가 아니면
볼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건우가 오는데요. 그래도 볼 흘리지 않았습니다. 진건우가 줄 곳을 찾고요. 네, 지금도 진건우 선수가 주고 들어가거든요. 네. 주위 선수들도 저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김무빈, 진건우. 미들 점퍼 짧았어요. 아, 지금은 조금 힘이 어디로? 빠졌어요. 자, 리바운드 전자랜드가 가져갑니다. 이솔.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우, 여기서는 좀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자, 임상천 다시 한번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고 있습니다. 자, 임상천 안쪽 투입 11번 박시우. 네, 임상천 선수는 확실하게 리딩가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탭아웃 쳐냈고요. 이 공은 이솔에게. 자, 반칙 선언 됐네요. 진건우의 파울이죠. 아, 전자랜드는 진건우 선수 혼자 하기에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진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 경기는 6점 차인데요. 안쪽 투입 열렸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명규의 리바운드 올라가는데 수비 성공해냅니다. 진건우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자,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자, 반칙 선언 되지 않았고요. 백승준이 불 찾아왔어요. 집중력 있게 공을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와이드 오픈인데요. 순간적으로 오픈 찬스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짧았습니다. 아, 여기서 반칙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진건우 선수가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슈팅이 계속해서 짧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이럴 때일수록 거리가 먼 미들 점퍼보다는 골밑슛으로 확실하게 득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19대 13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4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는 오리온 입장에서는 천천히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갈 길 급한 전자랜드인데 임상천 선수의 저런 리딩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득점에 가세하는 임상천 2포인트 정립합니다. 네, 사실 저렇게 막기 힘든 이유가 임상천 선수가 이전 장면에서는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직접 득점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터프샷이었는데 고명균이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다시 서두르지 않는 임상천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패스 연결 앤드원! 아, 트래블링이 선언됐군요. 네,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만 임상천 선수가 이전 장면에서 본인이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또 도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트래블링이 걸리자마자 박시우 선수에게 이동작으로 연결해서 올라가면 되지 않았냐. 네, 맞아요. 이런 어필을 좀 해봤어요. 사실 같은 팀 동료들끼리 저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중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선수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진건우 줄 곳을 찾는데요. 넣어주고 움직입니다. 자, 더블팀이고요. 터프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지현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으로 한번 이겨내고 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죠. 자, 임상천 선수가 계속해서 리딩을 해주고 있고요. 열렸어요. 쏘지 않았고 플로터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도 박시우의 멋진 플로터 득점이죠. 그렇죠. 정말 어려운 슈팅인데 아무렇지 않게 성공해냈습니다. 네, 수비수를 한 명을 페인트로 벗겨놓고 블락까지 벗겨내면서 그렇습니다.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쇼코너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시우네요. 임상천 빠르게 앞으로 내줬고요. 네, 지금은 그대로 캐치샷 적중합니다. 네, 정말 임상천 선수가 경기 운영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은 완전한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패스 연결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자, 임상천의 반칙으로 끊었고요. 조금 전에는 김예현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박시우의 플루토 득점 장면. 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왔죠. 사실 저게 패스가 조금 짧았더라면 달려가는 선수가 이 탄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이 패스 길이까지 계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볼로 경기에 속게 되겠습니다. 김동욱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반칙선을 냈습니다. 자이투 투샷. 지금 전자랜드가 저 스코어에서 좀 오랫동안 멈춰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남은 시간은 1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후반전에 16대 13으로 시작을 했었던 후반전이었는데 네. 25대 13.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진건우 선수에게 집중된 공격 때문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분발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자, 전자랜드의 선수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잡아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는 어디로? 오리온입니다. 김동우 선수가 집념을 발휘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반칙 선언됩니다. 아, 앞쪽에 김동우 선수가 있었는데 이솔 선수가 보지 못했어요.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 팀 모두 팀 반칙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칙을 적정히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남은 시간은 이제 40초. 안쪽 투입. 자, 매끄럽지 못했어요. 자, 손재원 뺏겼어요. 자, 이재 선수의 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승부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승부는 이제 결정이 됐고 이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광민엽이 나왔고요. 약속한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드라이빙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리바운드 진건호. 자, 남은 시간은 14초. 진건호가 앞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자, 패스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잘 떨어졌는데 캐치를 못해냈네요. 김민석 선수였고요. 자, 10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희재. 자, 다시 진건호인데요. 2초 1초. 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5대 13으로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리온이 박시우와 임상천 그리고 고명균까지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서 25대 13 아무래도 여유있는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다소 대등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네. 후반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자랜드가 득점을 못 올리는 바람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됐어요. 그렇죠. 후반전 초반에 13점에 멈춰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자랜드가 언제 득점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네. 후반전에 득점이 없었고 전반전에 많은 체력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공격의 중심이었던 진건호 선수가 막히면서 후반전에 득점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승리를 거둔 오리온의 임상천 선수를 좀 만나볼 건데요. 임상천 선수를 만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임상천 선수 오늘 경기 승리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저희 팀이 네. 상당히 열심히 수비를 중점으로 했는데 네. 수비가 잘 된 것 같고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도 정말 잘 풀어가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 제가 임상천 선수를 유심히 봤는데 네. 패턴 조절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좀 급하다 싶으면은 좀 늦춰주고 이런 거는 따로 저 코치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느껴서 하는 플레이입니까? 저희가 네. 골을 먹힐 때는 너무 급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완급 조절을 해서 개인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적재적소에 득점이 필요할 땐 득점, 패스가 필요할 때는 패스, 좀 모든 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자, 평상시에는 좀 어떤 연습에 많이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네. 어시스트를 중점을 하는데 저희가 네. 득점이 잘 안 들어갈 때 네. 득점을 해줄 수 있을 때 네.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아, 지금 굉장히 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타적인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성탄절이 또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머리띠를 또 쓰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 성탄절에 이렇게 경기를 하는 기분은 어때요? 상당히 좋아요. 아, 상당히 좋아요. 기쁜 날인데 네. 더 두 경기를 다 이겨서 네네. 더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지금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텐데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성탄절 저녁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임상천 선수 계속해서 좋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리온스의 임상천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지호고요. 그렇습니다.
아, 차인표라고 말을 하고 제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신 건가요? 이름이 생각...